퀴즈.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동전마술을 제대로 처음부터 배워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동전마술 어떤 마술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요, 동전마술입니다. 근데 제가 동전을 꺼내면 많은 분들이 또 그 동전이 특수의 동전이니 그거 뭐 갖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동전을 빌려주세요, 직접. 네, 여러분 동전으로 해볼게요. 동전, 동전. 아, 맞다, 맞다. 줄 수가 없구나. 동전 좀 빌려줄래? 아무거나 주세요. 동전, 동전. 네, 이거요. 아, 안 뺏어가, 안 뺏어가. 동전 주세요, 빨리.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자, 이거. 자, 이 동전. 제가 동전을 빌렸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일반 동전이에요. 자, 제가 이 동전을 순식간에 손에 지워주고, 시도를 주면 동전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아, 예. 있지. 아직 안 써졌어. 있지, 그럼.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자, 사라지게 해볼게요. 사라지게. 잘 보세요, 동전. 동전, 동전. 동전을 잘 잡고, 벌어주면 동전이. 빰빰빰빰빰빰빰빰.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근데 사라진 동전을요. 자, 여기 이렇게. 이런 데 잘 잡아가지고. 시선을 주면 호흡 불어봐요. 호호호 불어봐요. 호. 시선을 주면 사라진 동전이 빰 다시 나타나게 되는, 동전이 나타나는 맛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준비한 동전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동전을 받아서 그 동전으로 바로 마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마술을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지 않아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동전 마술. 어휴, 동전 소리 되게 좋지 않나요? 어? 좋아요? 좋아요 눌러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동전마술 첫 번째 시간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 배워볼 동전 기술은요,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던 핑거팁 클립을 이용한 동전마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전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동전마술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전마술은요 왼손 아니면 오른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마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동전을 왼손에다가 쥐어줬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오른손을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의심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신기하게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동전 마술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마술을 보는 상대방이 이 동전 마술을 신기하게 보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왼손 사라졌어요. 그럼 에이, 오른손에 있겠지 이러고 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전 마술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특별히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핑거팁 클립을 이용한 썸팜 베니싱이라는 마술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이 핑거팁 클립, 정말 니키 누설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왼손을 잘 보시면은 왼손 손가락을 닫아주셔야 돼요. 동전 마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손가락을 닫는다, 닫아주는 겁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사이가 벌려져 있으면요, 여러분들 동전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보여서 이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이 동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이기 때문에 이 마술을 다 알아차릴 거예요. 즉, 딱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가락을 닫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알았죠? 손가락을 잘 닫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그대로 접어줍니다. 주먹을 쥐듯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쥡니다. 이때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엄지가 이렇게. 엄지가 동전의 아래쪽으로.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동전을 검지손가락 쪽으로 눌러만 주면 이렇게 껴지게 돼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동전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 이 손 아귀 쪽에 잡히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핑거팁 클립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엄지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왼손으로 잡아주는 연기를 해야 돼요. 마술은 여러분들 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여긴 동전을 주먹을 쥐고요. 주먹을 쥘 때 이때 이미 엄지손가락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왼손에다가 얍! 하고 양손을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손을 떼기 전에 먼저 왼손을 주먹을 쥐어야 돼요. 주먹을 쥐고 그때 오른손을 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손 주먹을 쥘 때 이렇게 쥐면 안 돼요. 주먹으로 때리는 주먹으로 쥐면 안 되고 무언가를 쥐을 잡을 때처럼 손 안에 뭔가를 담을 때처럼 요렇게 요렇게 쥐어야 돼요. 이렇게 꽉 쥐면 안 돼요. 요렇게 뭔가를 잡아주듯이. 그래서 요렇게 잡아서 사람들이 여기 안에 뭔가가 있다고, 동전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호흡 불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왼손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보면 딱 걸려요. 안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왼손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 불어주세요 한 다음에 손을 스르르 피고요, 여러분들. 어? 하면서 상대방 귀 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동전을 잡아오는 것처럼 한 다음에 오른손 여기 동전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져가서 주먹을 그대로 줘요. 그래서 호흡 불어달라고 한 다음에 그대로 동전을 펴서 만들어내면 동전 마술을 성공하는 거죠. 알았죠? 오늘의 꿀팁! 동전 마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동전은 왼손에 없어지면 여러분 상대방이 오른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왼손에 사라진 다음에 재빨리 상대방이 오른손을 보지 못하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끌어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우와 할 때 어? 하면 상대방이 다른 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요. 어? 하고 상대방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하는 마술을 배워봤는데요. 동전 마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술이기 때문에 연습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알았죠? 오늘의 돌발 퀴즈! 있는 이 동전을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흔들 거예요. 이렇게. 자. 동전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어디 있을까요? 자, 정답을 보면 정답은 바로 범범범범범범 짠! 1번 아니고요. 자, 축하합니다. 2번도 아니에요. 어? 동전이 어디 갔지? 동전! 여기 있습니다. 반전! 니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영상은 어떨까요? 제법 볼만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